네,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입당은 하지 않겠지만 경선을 개방하면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.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야권 단일화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국면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기습 제안을 내놨습니다. 국민의힘 경선에 당 외부 후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란 겁니다.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.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에 입당은 하지 않지만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해 겨뤄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안 대표 측이 원하던 야권 후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원샷 경선입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대표에게 유리한 일대다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당 후보 확정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그 사람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고, 그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,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.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제했지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출발선을 제시한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.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등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당 입장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단일화 논의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명의 야권 주자로 꼽히는 금태섭 전 의원은 힘을 합쳐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단일화 방식 논의에만 매몰되면 필패라고 양당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